자, 오늘 이상 월드컵.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 월드컵입니다. 기대가 돼요.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자,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아. 신선한 파인애플맨. 복실복실 캡틴 아메리카.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진짜 이 사람 앞에 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나한테 막, 달려온다. 막, 이랬을 경우로 생각해보자고. 캡틴 아메리카는 오히려 캡틴 아메리카기 때문에 뭔가 친근감이 있잖아. 그래서 뭔가 다가오더라도, 그래서 사진 한장 정도는 찍고 싶어요. 그래서 신선한 파인애플맨 가겠습니다. 이게, 이 표정으로, 뛰어온다고 생각해봐. 와, 나 그럼 바로 도망친다, 이거. 시작부터 엄청난 게 나왔어. 자, 다음. 자, 자유의 돌핀맨 vs 무적의 장구맨. 자, 자, 뛰어온다 생각해봐. 그 상황에서 난 뛰어온다 생각해봐. 장구맨. 장구맨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뛰어와. 이렇게 뛰어. 돌핀맨은 이거 가지고 뛰어오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서 뭐야 저게? 까진 할것 같아. 장구맨은 무서워서 도망칠 것 같아요. 장구맨 갈게요. 다음. 자, 나라, 와, 칙칙폭풍. 야, 기차맨 뭐야 이거? 얼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오히려 통닭맨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애들, 우와, 닭이다! 하고 막 되게 도망, 아니, 되게, 뭐, 가까이 갈것 같은데. 여건은 좀 아니지 않나. 이거 토마스와 친구들 그냥 봤을 때도 무서운데,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무조건 도망치지 이건. 자, 다음. 자, 진격의 가위맨. 디그다맨. 야, 그래도 디그다맨은 오히려 우리가 짤방이나 이런 걸로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달려. 야, 그래도 무시 못하겠는데. 군용병인데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다가온다 생각하면은 야 그래도 가위맨이 좀더 위협적이다 진짜 생각 여러분이 막 있는데 저기서 가위맨이 이러고 막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의 진짜 잡히면 썰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위맨 갈게요.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다. 자, 상원의 바이올린, 로켓맨 뭐야? 야, 로켓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는 그냥 로켓으로 막쏴 죽이는 게 아니라 로켓으로 때려서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야, 그럼 바이올린맨은 약간 첼로 느낌이잖아요. 이거 키면은 진짜 노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 로켓맨이, 좀더 도망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그냥 멀리 보자마자 그냥. 바로 튈것 같아. 자, 다음. 욕망의 원더우먼. 영겁의, 와! 야, 이거 세다. 야, 이거 약간 드림 매치다, 야. 원더우먼 vs, 뭐야, 이거. 울버린이요? 뭐야, 이거. 아, 울버린 맞네. 바나나. 와. 야, 근데 이거 진짜 가슴털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가슴털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자, 그래도. 가슴 더 가겠습니다. 원더우먼 갈게요.
진짜 욕망의 덩어리 같아. 잡히면 그냥 채찍으로 막, 그냥 막 때릴 것 같아, 진짜. 자, 다음. 출리맨, 비둘기맨.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비둘기맨. 오히려 고퀄리티야. 출리맨도 은근 고퀄리티긴 한데. 그래도 비둘기맨은 낫다. 이거 장소 보면은 여 그거예요. 할로윈 때 약간 이럴 때 입고 온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입고 가서도 나쁘지 않다고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잖아. 이렇다는 걸 보면은 이건 괜찮아. 나도 이제 앞에 있으면은 오 막 하면서 만져볼 것 같아. 배에 막 같은 거. 비둘기는 친근하니까요. 막 이게 딱 못생겼다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 퀄리티도 좋고 얼마나 쩔어. 나도 해보고 싶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출리맨 그냥 맞으면은 웃으면서 그 여기 있는 이 손 옆에 있는 요 뭐야 이거 개목걸이? 개목걸이 갖다 그냥 찍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야. 무서워요. 도망갈 거예요. 출리맨 갈게요. 상남자 피카츄맨 vs 치명적인 송하나. 와 진짜 치명적이다. 진짜 치명타 데미지 뜰 것 같아. 와우 피카츄맨. 피카츄맨. 와 이건 뭐냐. 진짜 야 터질 것 같은 건 뭐야 이거. 단추 이거 단추 어떡할 건데 이거. 아 그래도 송하나는 괜찮다고 본다. 나는 개인적으로 송하나는 괜찮다고 봐. 짝 달라붙은 티셔츠라는 생각 고정관념만 버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SF적인 느낌도 들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상남자 피카츄맨은 만나면은 피카츄가 아니라 진짜 피가 나올 것 같아. 그냥 피가 터질 것 같아 그냥. 위험해 그냥. 100만 볼트가 아니야 100만 개 때릴 것 같아 그냥. 무서워요. 피카츄맨 갈게요. 아 재밌다 이거. 자 8강입니다 장구맨 vs 파인애플맨. 파인애플맨 위험합니다. 파인애플맨 포켓몬이죠 이거. 이 얼굴로 달려온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무서워. 자 욕망의 원더우먼 vs 불굴의 로켓맨. 이 표정 이 징크스와 같은 표정.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건. 이건 위험하다. 이건 낫다 이거는. 아 근데 무표정 원더우먼도 무서운데 이거. 야 지금 봤는데 여 오른쪽에 지우 같은 것도 있네. 와 이거 지우도 안 뛸 정도면 얼마나 억울한 거야 이거. 심지어 두 분 다 퀄리티가 굉장해요. 이건 진짜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이건 준결승적이야 진짜. 그래도 로켓맨 갈게요. 무기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 이건 만나면 더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 무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무섭습니다. 칙칙폭코 기차맨 수줍은 출리맨. 야씨. 자 기차맨 갈게요. 기차맨. 저 기차맨은 너무해. 이건 진짜 너무한 거야. 이건 얼굴도 하얗게 해가지고 이거 뭐야. 칙칙폭포 이러고 달려오는 거냐. 야씨 이건 와 경찰 부른다 나 같으면. 기차맨 갈게요. 상남자 피카츄맨 진격의 가위맨. 그래도 이거는 이 실제로 가끔 잠옷으로도 입는 옷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괜찮아. 거부감이 안 들 수 있어. 거부감 살짝 들 수 있어. 근데 괜찮아요 나름.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가위맨이 역시 만났다는 가정하니까 달려온다고 생각해봐. 이게 달리기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이 상태일 때 달리기는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다리를 이렇게, 아유, 손이 뭐야, 이거. 다리 이렇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가야 돼. 이러고 뛰어온다고 생각해봐. 와, 이거 진짜, 거의 공포영화야, 공포영화. 가위맨 갈게요, 가위맨. 자, 4강입니다. 로켓맨, 기차맨. 기차맨 갈게요. 한 명이지만 4명입니다. 4명이 한꺼번에 나한테 달려온다는 생각해봐. 씨. 와, 진짜 무섭다. 다음. 파인애플맨, 과이맨. 솔직히 난 이게 결승이라 생각한다. 자. 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결승인데, 이거는. 자, 이거. 야, 어렵다, 어려워. 달려온다 생각했을 때. 자, 눈을 감아봐요. 눈을 이렇게 감아봐. 자, 내 앞에 파인애플맨이 있어. 슬슬 웃으면서 나한테 스멀스멀 막 다가와, 막. 이렇게 막 다가와, 막. 이렇게 다가와. 진짜 포켓몬이야, 진짜. 포켓볼로 그냥 때려서, 그냥. 던져서 때리고 싶어, 그냥. 와, 짜증난다, 씨. 다음, 가위맨. 손에 이렇게 집어넣고. 달려와봐, 막. 이거는, 가위맨은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을 엄청나게 연출하고, 파인애플맨은, 그냥 괴기스러워. 이 표정으로 달려오, 야, 표정이 진짜 압권이다. 표정만 아니었어도 진짜, 다른 거 골랐을 텐데. 자, 제 선택은, 가위맨 가겠습니다. 도망치기도 힘들어 보여요, 가위맨은. 제가 뭔가, 전력으로 뛰어왔을 때. 자, 결승전입니다. 와, 야, 이거, 넘볼 수가 없네. 기차맨. 자,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기차맨. 4명이 한꺼번에 따라온다. 난 뒤에 있고 막 따라와. 이러면서 토마스와 친구들 화차를 끌고 밀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뛰어오는 거야 나한테. 뒤에서 막와막 엄청 도망치는데 속도도 기차라서 겁나 빨라. 막 토마스와 친구들 가위맨. 와, 이것도 진짜 한 사람인데 이렇게 임팩트가 엄청날 수가 있나? 야생에 가위맨을 만났다 이러고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혼자 서 있어. 혼자 막 바지에 손 놓고 막 이러고 있어. 가만히 마주쳤다. 한 5초 정도 한 정적이 흐르다가 가위맨이 갑자기 막 이렇게 뛰어와. 그게 막 두둥둥 뛰어와. 와, 야, 무서워. 무서워, 씨. 야, 씨, 무서워. 야, 가위맨 갈게요, 가위맨. 와, 야, 그래서, 기차맨은, 어린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재미있단 말이야. 적어도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가위맨은, 무서워. 무서워. 밤에, 한밤중에, 혼자 가는데, 막, 저기, 막, 어두컴컴한데, 가로등 딱 하나인데, 가로등 등 아래, 있다고 생각해봐. 빌런이야, 그냥 귀신이야, 귀신. 자,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 최종 승자, 가위맨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맨, 우승! 자, 결과를 볼게요. 자,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시 도발 디그다맨. 의외네요. 저는 1라운드부터 탈락했는데, 저 친구들. 자, 불굴의 로켓맨. 오, 의외로 내게 없네. 기차맨은 아래 있네요. 치명적인 송 하나. 오. 아이. 다. 자, 장구맨. 파인애플맨. 장구맨. 내거 엄. 가위맨 7위에 있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최종 승자는, 가이맨이 됐습니다. 자, 동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이상 월드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